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은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이번에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 사실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어디 한국을 그렇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네,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뭐 그 사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쵸, 못 가시는 이유가 자가격리 때문이거든요. 한국의 자가격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2주 동안. 근데 이거를 뭐 2주 그 방역을 위해서 왜 못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병적으로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좀 건강에 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얼마 전에도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아, 네. 진짜. 그 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방에서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방에. 네. 그리고 막 두 명이 같이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아,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네. 혼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 쓸 수도 있긴 한데 가족들과도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요. 네. 지병 있거나 그러면 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 뭐라 그랬냐면,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이 그 한국 시간으로 29일이에요. 그날 뭐라고 했냐면, 5월 5일부터, 어린이날부터 한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또 해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 감시 대상자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 자가격리 의무 기간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네. 누구에게 한해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몰래 확진자하고 접촉만 하더라도 가야 됐었는데, 네, 격리하러.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가면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 발표가 난 다음에 미국의 그 포스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는구나 이러고. 네. 왜 기사도 제대로 못 읽니? 막 이러면서 설전이 벌어졌었어요. 아, 진짜. 네, 이 네. 내용을 가지고. 네. 어쩜 좋아요. 질병관리청에 직접 연락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그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이게 그 대신 그러니까 이게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잠시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해외 동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날 근데 그 발표하는 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거를 시행할 거다. 단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별로 다 접종을 어떻게 마쳤는지에 대한 확인서도 다 다르고, 그리고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증명서인지 아닌지도 한국, 그렇죠, 정부하고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각 국가 간에 서로 그런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기만 하면 바로 풀어주겠다. 해외 입국자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도 자가격리 없이 한국 방문할 수 있다. 이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그 협의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증명할, 네,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맞습니다, 않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네, 백신 접종 맞으러 가면 질병통제예방대에서 이만한 하얀색 종이에다가 내가 화이자인지 모더나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 맞을, 이렇게 손으로 써줘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얘가 들고 온 게 이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뭔가 공식적인 공신력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접종 카드가. 근데 너무 우리가, 근데 전면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사고 팔기도 하고, 그렇죠, 위조도 생기고. 위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여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얘기한 네. 엑셀시어라는 네. 거 거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전자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훨씬 공신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영국은 지금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연방 그러니까 보건국에서 발급하는 거기서 운영하는 그 앱을 통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도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전자 여권식으로 전 국민이 백신 여권을 들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쉽게 되겠죠. 네. 근데 미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나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백신 이 여권을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떤 그 개인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는데 주별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주는 뉴욕. 하고 있죠. 네. 근데 뉴욕주를 제외한 전국에 아무도 이 전자증명서를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이제 지금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하는 카드로만 하고 있는데 아마 주별로 이런 것들이 되고 네. 또 이런 것만 정확하게 해주면 아마 한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도 항체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경우만 지금은 해당 사항에 넣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거를 좀 전자화 시켜서 네. 예, 한국 정부가 인정을 서로 협의가 되겠죠. 이건 워낙 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미국을 네. 가장 먼저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대신 그러니까 가서 한국에 가서 이제 자가격리 2주는 면제가 되더라도 능동 감시라는 걸 한대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능동 감시가 뭐냐면 2주 동안 그러니까 물론 뭐 마음 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2주 동안 6에서 7일 차,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2에서 13일 차, 2주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격리는 안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체크해서 2주 동안 이렇게 관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음성이면 그냥 뭐 자유롭게 다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2주 안에 양성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자가격리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백신 접종을 해도 아시겠지만 감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좀 위험하긴 한데 뭐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주의를 한다면 아무리 2주 동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격리까지는 가지 않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곧 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해외 동포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뭔가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죠. 백신 여행도 알래스카에서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해줘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전자화되고 한국에서 공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네. 곧 한국을 자가격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